청문회 습가요정. 지난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수석은 국회의원들의 무딘 공세를 탄탄한 방패로 거의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우병우의 방패를 뚫어낸 날카로운 창이 있었습니다. 바로 습가요정.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입니다. 우병우 주임, 식사하셨습니까? 예. 예. 차분히 하나씩 물어보십시다.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 내일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알려줬을까? 검찰총장이 알려줬을까? 증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은 굉장히 많고 권력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검사장 입성에 실패를 하고 변호사 1년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권력의 핵심으로 복구할까 절치부심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민정비서관 자리에 대해서도 아주 고맙게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제 추정입니다. 거의 유일무이하게 뭐 김경진 의원이 이번에 그렇죠. 뭐 다른 국회의원들은 뭐 자기 얼굴 보이고 프린트만 뚫고 외우고 뭐 이래 하는데 아예 보지도 않고 딱 묻지 않습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앞에 저는 저게 인상이 납니다. 밥 먹었습니까? 이게 뭐냐면 좋게 말하면 식사하셨습니까지만 나쁘게 좀 말하면 밥은 먹고 댕기냐라는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 그게 뭐가 먹고 기본기가 댕기냐? 맞습니다. 우병우 저 증인이 그날 엄청 방어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선제압으로 막저 모습 때 많이 당황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뚫었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우리 국조에서 증거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어렵죠? 때문에 저 정도 했는 것도 뭐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습가요정이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알려줬을까? 막 이런 거. 말투가 뭐 했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 김경진 의원님이 보면은요, 평소에도 뭐 패널로도 나오셔서 평소에도 보면 뭐 입니까? 입니까? 이런 말씀을 좀 자주 그렇죠. 쓰는 편이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김경진 의원처럼 날카로운 창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무딩창, 무딩이뿐만 아니라 황당한 창들도 있었는데 그 얘기 한번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압수수색 자세와 태도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 자세 바르게 하세요. 네? 어떻게 할까요? 자세 바르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답변하세요. 제가 우병우 검사였다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피자면 치워박을 것 같아요. 정윤회가 최순실 부인이라는 건 알고 계셨죠? 네? 저분이 거짓말할 때 눈을 깜빡깜빡깜빡 세번 이상을 하시더라고요. 너의 죄를 내가 벌받지 않고 피해가면 언젠가 너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동안 증인들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어요. 누가 저런 배려와 특혜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왜 메모를 합니까? 위원장님, 저 메모 못하겠어요.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할 좀 기회 좀 주십시오. 안타깝습니다. 됐어요. 박헌영 과장하고 통화했을 때 박헌영 과장이 녹음하는 걸 저는 알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있어요. 근데 제가 녹음까지 하면서 후배를 넘어자. 죽일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답변 하십시오. 언론에 하든지. 예? 시간이 제가 없으니까. 이정 교사 허위 주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만 모아놓으니까 청문회가 상당히 재미있었던 것처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청문회를 보면 지금 얘기한 저런 장면들이 이제 곳곳에 나오면서 굉장히 이 우병우 전 수석의 방패를 뚫지 못하고 있는 창,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앞으로는 그 심지어는 뭐 그런 주장까지 나오더라고요. 1차 청문회 하고 나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 몇 명은 좀 탈락시키고 그리고 청문위원들을 좀 교체를 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예,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들은 의원들의 거의 모든 질문에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위증을 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증인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증인들의 입을 열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무능력입니다. 청문회는 의원들의 방송 출연을 위한 장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박지훈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